주말인 오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죠. 하지만 내일은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강원 산지에는 태풍급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 예비 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내륙으로도 초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바람 막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펼쳐지면서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